이번 에피소드는 제2장입니다. 2장이고 에피소드 3번이에요. 2장은 어딨냐니까 매뉴스크립트에서 차트 2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상당히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 것들인데 쭉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2의 에피소드 3번 Basics in React에 있는 이번에 다룰 주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현재 리스트에 두 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두 개 다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의 값을 3에서 4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5로 바꾸고 싶다가. 그러려면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아이템에 접근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근하는 방법. 그게 이번에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데이터의 현재 각각의 키와 밸류, 그죠? 이것을 local component state 또는 internal component stat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루는 것을 state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해요. state management.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construct에 보니까 this.state, 그죠? 이 this.state에서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할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이다. 그죠? 타입을 지정하고 있죠. 그죠? 값은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랜드하는 데서 this.state.listMap 그냥 리스트 맵이 아니라 this.state.list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쓰나요? 이전에는 보시면은 그냥 리스트 맵이었죠. 이렇게.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thisState.map, this를 지칭한 겁니다. 오류 메시지가 떠 있는데 이건 무시하십시오. 스택블리츠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값을 또 할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thisState를 쓰지 않고서도 이게 관리가 뭐 수정하거나 갱신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데이터의 값들이 막 꼬여버려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리액트가 제공합니다. 그 제공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수업을 좀 배우고 아마 에피소드 6번이나 7번 정도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